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금빛 찌르기로 한국의 위상을 우뚝 세운 동의대 출신 펜싱 국가대표들이 금빛요람인 모교 동의대를 찾았습니다. 학교 측은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30일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명으로 9일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률은 58%로 나타났고 2차 접종도 30%를 넘었습니다. 부산의 지역화폐 동백전의 개인 충전 한도가 다음 달부터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9월 한 달 동안 전통시장의 동백전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최대 15%의 캐시백이 지원됩니다. 오는 9월 6일 제13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탄소 배출량 줄이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부산 뉴스입니다. 이번 일본 도쿄올림픽의 여러 종목 가운데 펜싱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한 이슈가 됐습니다. 값진 금메달 1개를 포함해 은메달과 동메달까지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펜싱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 주역으로 활약을 펼쳤던 메달리스트 4인방이 금빛 요람인 모교 동의대학교를 찾아 후배들을 만났습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펜싱 메달리스트 구본길, 김준호, 윤지수, 최수현 선수가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온라인 방송이 시작되고 후배들과 진솔한 이야기가 오갑니다. 힘들거나 좌절 경험할 때는 어떻게 극복하세요? 힘들었던 부분들 서로 얘기하면서 많이... 도쿄올림픽에서 값진 메달을 획득한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교 동의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코로나19로 랜선 만남이 진행됐지만 선수들에 대한 후배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메달을 획득한 소감부터 학창시절 훈련 에피소드를 묻는 등 질문이 쏟아졌고 메달을 보여달라는 요청에 선수들은 직접 챙겨온 메달을 꺼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장을 찾은 동의대학교 펜싱부 후배들은 자랑스런 선배들에게 꽃다발과 함께 축하와 존경의 뜻을 전했습니다. 원래 알던 사이였는데 오늘 금메달 따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보니까 완전 너무 감명 깊고 멋있었고 또 저희 학교 졸업생이라는 게 또 제가 자랑스럽고 제가 꼭 나중에 그런 선수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선수들 역시 자신들의 뒤를 이을 후배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릅니다. 후배들이 그 자리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어요? 저도 물어봤던 건데요. 일단은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대신 유행을 바라지 않고. 감회가 좀 새롭고요. 자부심을 더 많이 가지고 펜싱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동의대가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오늘 그렇게 느꼈습니다. 동의대학교는 모교를 빛낸 4명의 선수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은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후 일단 수치로는 확산세가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보건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효과라고 분석하는데 그래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30일 부산 지역 1일 신규 확진자는 39명. 지난 22일부터 9일 연속 두 자릿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발생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지난 18일부터 7일간 평균 100명을 넘은 반면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는 6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속했다는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시민들께서 모임을 자제하시고 활동을 줄이면서 확진자 수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이번 주 중에 논의를 진행해서... 이런 가운데 신규 집단 감염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확진자가 발생한 연제구의 한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서 학생과 가족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교직원과 학생 66명이 격리됐고 방과후 교실 운영은 중단됐습니다. 해운대구 실내체육시설 이용자 2명이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 완치 이후 재감염 사례도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번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완치된 분들도 걸리지 않았던 분들과 동일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고 건강관리와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진자가 줄면서 치료병상도 다소 여유가 생겼습니다. 일반 병상은 150개 남짓 남아있고 중환자 병상도 20개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시 전체 인구의 58%가량이 예방백신 1차 접종을 맞았고 2차 접종도 30%를 넘었습니다. 헬로팀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의 지역화폐 동백전의 개인 충전 한도가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부터 동백전 월 발행 한도를 2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의 동백전 월 충전 한도는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9월 한 달간 전통시장의 동백점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최대 15%의 캐시백도 지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2학기 온라인 수업이 재개된 가운데 학부모들이 급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보당 부산시당 국가책임평등돌봄 부산운동본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이후 가정에서 아동을 돌봐야 해 휴직과 경력 단절을 경험한 엄마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며 돌봄에 대한 책임을 모두가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수업에 대비한 급식 대책 마련이 급선무이며 이와 함께 초등 돌봄 교실도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운대구 반송반여 재송지역에서 경로당 전수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구의원들이 주체가 돼 경로당 시설부터 내부 환경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또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왔을지 직접 현장에 다녀온 해운대구 의회 서정학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서정학 구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전수조사가 해운대에서도 반송반여 재송지역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거는 이제 해운대를 지역구가 반여 반송 재송지역인데 작년부터 매주 토요일 9시부터 김미애 국회의원 주재 구의원 5명과 당 관계자 10여 명이 회의를 하였으며 김미애 국회의원께서 주민에게 직접 다가설 수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 4월부터 매월 경로당 조사도 하고 또 재위험지 조사도 하고 어린이 공원 실태도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죠. 네, 의원님은 반송 1, 2동의 경로당에 다녀와 보셨을 텐데요.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또 개선이 필요한 걸로 나왔습니까? 반송 1동의 경로당하고 반송 2동 경로당이 총 34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반송 1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한 11개소 중에서 4개소에 한 9개 항목이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파악이 되어 의견 제시도 한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반송이동 경로당은 총 23개 정도 됐는데 6개소 중에서 12개 항목이 정비 개선을 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로당이 외부 페인트가 도색으로 쾌적한 환경을 좀 조성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였었고요. 경로당이 오래돼서 누수로인한 벽지 훼손이 좀 심각했다. 이렇게 좀 봐지고요. 리모델링 이후에 오히려 더 누수현상이 심해지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이건 행정불신에 좀 가까워서 의견을 제시해주는 노인님들이 있었습니다. 네, 조사로만 끝낼 게 아니라 개선 사업도 진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가요?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서 행정부 구청에다가 정기토록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신축 같은 거는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은 예산이 좀 수반되는 경우라서
지자체의 예산 갖고는 좀 어려울 거 아니냐. 그래서 북시비 학교도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좀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해운대구 의회 서정학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역민들이 마을 복지 정책의 선정부터 계획 수립, 추진 과정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역에 꼭 필요한 복지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박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민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장입니다. 주민과 공무원, 그리고 복지관, 현장 전문가 등이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주제는 지역 맞춤형 복지 정책의 추진 계획.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컨설팅을 하는 자리로 동래구가 진행하는 동고동락 우리 동네 복지촌 사업의 과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업들을 계획하고 그걸 주민들의 총회를 통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받는 데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서비스를 받아서 또 이제 자기도 베풀 수 있고 또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담아가기 위한. 동고동락 우리 동네 복지촌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복지 정책입니다. 주민이 마을의 복지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동래구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11개 동에서 마을 복지를 위한 주민 투표를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3,685명의 주민이 참여해 해당 마을에 필요한 복지 사업을 투표로 정했습니다. 수민동의 경우 494명이 참여해 취약계층의 쿠폰을 배부하는 우리 동네 윈윈 쿠폰 52%, 빛반사 안전용품으로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위한 반딧불이 사업이 52%의 득표율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복지 행정이랄지 모든 걸 할 때, 추진할 때 공무원 위주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2년여 근무하면은 전부 다 가버려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이 동네에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주민 위주로 하는 게 지금은 아주 주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민동과 같이 동래구 각 동은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협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래구는 중간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지역의 복지 정책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단 회의를 저희들이 원래 분기별로 이제 진행을 해서 모여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도 공유를 하고 또 최종적으로 사업이 끝나는 12월에는 성과 보고회를 통해서 널리 알리고 내년도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 선정부터 계획 수립, 추진까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우리 동네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방위산업체 풍산의 기장 이전에 대해 오규석 기장군수를 비롯해 기장군의회 김종률, 박우식, 성경미 의원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군수는 풍산의 기장 이전 투자 의향서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부산시에 보냈다며 이전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의회에서도 풍산의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내놓은 가운데 김종률 의원 등은 30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시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오는 9월 6일 제13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관련 행사가 진행됩니다. 부산시는 한 달 동안 자원순환 인증과 탄소 배출량 줄이기 동참 이벤트, 쓰레기 없는 소비 참여, 온라인 시민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생활 속 재활용 실천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자원순환 인증과 탄소 배출량 줄이기 이벤트 등은 부산시 자원순환과 SNS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충북 진천군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네, 주문이 평소에 20배 이상으로 폭주를 했다는 건데요. 배송 지연을 우려해서 임시로 문을 닫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혹시 아프가니스탄을 받아들인 데 대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한 390명이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입수하는 걸 환영해 준 데 대한 뜨거운 반응인 거죠. 네, 진천군 주민들은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긴급 이송된 우리 동포들도 따뜻하게 맞아줬던 분들이잖아요. 열린 마음에 진천군 주민들에게 저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